여기는 제가 이미 계약을 해서 이제 오늘 이사를 들어옵니다. 기존에 살던 분이 이사를 나가셨고 방금 짐을 다 빼셨고 이제 제가 계약한 분이 주인한테 보증금을 넣고 바로 이사를 이제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짐 넣기 전에 비어 있을 때 영상 하나 남겨놓으려고 찍습니다. 왜 계약한 방을 뭐하러 찍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린 직후에 보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이분들이 2년 있다가 나갈 때 또 이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건물에 똑같은 구조의 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찍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10월 달에 왔어요. 지금 12월 달이죠. 10월 달에 와서 한 달 반 정도 10월 말쯤인가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세대출 가능하고요. 1억 7,500으로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요. 1억 8,000이었나? 1억 7,500이었던 것 같아요. 대출 가능하고 구로 디지털 역 쪽에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은 굉장히 남매가 성격이 좋았어요. 성격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방이 요 방도 요 방을 보여드릴 테니 와라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요 방이 딱 그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온 거 보고 후보가 몇 개 있었는데 요게 가장 가격이 싸서 요걸로 했습니다. 싸기도 하고 유흥자 부분도 안전한 편이고 화장실은 투룸치고는 조금 작아요. 투룸치고는 조금 작을 편인데 그래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요. 크기를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3m 20, 여기서 이렇게는 3m 60 입니다 큰 방은 3m 20에 3m 60에 에어컨은 있고요.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만 옵션이에요. 냉장고랑 세탁기는 없습니다. 가스레인지는 2구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1억 7,500이면 굉장히 쌉니다. 요즘에 투룸은 2억씩 다 가서 여기서 이렇게가 2m 40 이고요 여기서 이렇게는 3m 60 이에요 그렇게 작지도 않네. 이 문 뒤에 문 뒤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요 작은 방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원래 2억까지도 됐었던 걸로 기억해서 뭐 2억짜리랑 요거랑 뭐 고민했다가 결국에는 이 집이 첫 번째로 융자랑 선순위 부분에서 안전해서 여기 그리고 이사 날짜가 여기가 맞아서 여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단은 곧 이제 이삿짐을 좀 이따가 넣을 건데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보통 이 정도는 신림역 주변에서 이 정도는 아마 2억 이제 달라 할 것 같고요. 2억 가까이 1억 5천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억 7,500으로 현재 대출되는 거는 이것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